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주면 그때 밥을 먹어요. 한 비행기 한 3번 해줘야 돼. 아이고 잘 먹어요. 얘가 수미가 토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어요. 인형으로도 밥그릇에다 놓고 막 질투 유발하고 간식으로 막 숨겨놓기도 하고 입맛이 너무 까다로워서 애가 토를 안 시키기 위해서 아침에 꼭 이렇게 꼭 밥을 먹어야 됩니다. 쉬우. 됐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오랜만에 외출을 하는데 뭐 맨날 오랜만이라고 하는데 오랜만은 아니다, 그치? 오늘 무슨 일정이냐면 교인분인데 그 교인분의 사촌분께서 저희랑 똑같은 상황이시더라고요. 코딩 공부를 하셔서 이제 독일로 갈 준비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가지고 뭔가 서로 만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독일에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와 그리고 그분은 독일에서 좀 살다 오셨더라고요. 저희가 궁금했던 점이나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런 네, 만남을 하러 갑니다. 아니, 무슨 이렇게 복잡한 엘리베이터가 있어? 한참 헤맸네. 층수가 안 적혀 있는데? 그래, 지가 올라가는 거죠.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도무지 모르겠어. 난 옛날 방식이 좋다고. 디파트먼트도 똑같은 데 같은데? 아, 똑같은 데인데 옆 건물은 사무실이고 여기는 백화점이구나. 아우, 헷갈려. 개발 적성이 안 맞았거든요. 개발을 하겠다고 독한 마음을 먹었다면 일단 북미권은 개발자 대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일정 중심이에요. 그리고 야근은 솔직히 야근이라고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야근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당연한 거니까. 네, 저는 사실 되게 막막해요. 영어도 지금 잘 못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어로 해도 어려워요. 회사 한국에 있는 IT 회사 들어가도 더군다나 저희는 주니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직은 제가 그래서 제가 그게 걱정. 만약에 가도 외우더라도 그렇죠. 질문하는 멘트 붙잖아. 다 영어로 물어보고. 지금 사실 제가 컴퓨터 공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컴퓨터 그 사이언스 지식 같은 것도 많이 없는 편이라서 지금 조금씩 그 책을 읽어가면서 배우고 있어요. 서로 공감대가 있을 만한 이야기들 나누고 또 얘도 도움 주면은 얘도 좋아하거든요. 이런 만남도 좋아하고 서로 좋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도움만 받는 거 아니야?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주일 나가세요. 네. 주일날 봬요. 가세요. 어땠어요? 뭔가 우리 비슷한 거 같으면서도 근데 저분은 진짜 독하신 거 같아. 저렇게 독한 마음이 없어서는 그냥 아 나 해볼까?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지만 이왕 간 만큼 즐길 거 즐기고. 왜냐면 인생에 한 번뿐인 빚자잖아. 인생에 한 번뿐인 빚자잖아. 맞아. 그래서 즐길 것도 즐기면서 대신에 모든 걸 단기간 안에 뽑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진짜 약간 팩트였던 것 같아. 단기간 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데는 힘들고 하니까 맞아. 천천히 그냥 하나도 우리 하나씩. 페이스를 유지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 삶을 즐기면서 준비해라 라고 하셨지. 맞아.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나와요? 돼지같이 나와? 맞네? 진짜
기본의 그거였어요. 기본적으로 이 채널에서 약간 긴축한 사람들. 키가 좀 있고? 팩토한 애들, 짧은 애들, 얼굴 동글동글한 애들한테 좀 일단 오늘은 아이쇼핑 끝! 집에 갑시다. 그분의 말처럼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가서 즐기고 많은 걸 경험하고 100명 중에 99명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99명이 절대 실패자는 아닐 거예요. 도전을 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감히 내가 누구의 인생이 실패작이다, 누구의 삶이 뭐 더 잘났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에게도 돌을 던지는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선택과 결과에는 많은 고민들과 생각이 있었을 거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는 알려주고 싶어요. 네, 저희가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결정을 전격으로 저는 지지할 것 같아요. 갔다 와도 1년이란 세월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30년 중에 1년이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야.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무모한 도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디서 근거된 무모한 도전인가 싶기도 해. 너무 안정적인 삶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나도 그랬고 물론 나도 예전 같았으면 그게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됐었을 텐데 이거는 그냥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그냥 도전인 거야. 내 생각은 그냥 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준비 막바지에 들어섰는데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이 저희 주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정말 저희는 정말 복받은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알차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